네, 감사합니다. 송동호입니다. 네, 제 아내가 가자 해서 따라왔습니다. 네, 귀한 기회 주셔서 잠깐 여러분하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 또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뱀운동이 풀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에이는 200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IBA라는 이니셜은 보시는 대로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의 약자입니다. 비즈니스라고 쓰는데 실제로 이제 뭐 보안 문제 때문에 뱀이라는 단어를 비즈니스라는 말로 바꿔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BAM입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2007년에 5월에 포럼이 시작됐고요. 그것이 6회를 지나면서 한국에서 이 일이 풀려지면 좋겠다 해서 2007년부터 실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2013년 서울에서 공식적인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조직이 사실은 없었고 실행팀이 그 일들을 주관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조직은 이런 세 가지 파트너 그룹들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그룹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미션 그룹입니다. 이 세 그룹이 함께 파트너 그룹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고 저희들은 세 가지 목적을 무브먼트로 풀어간다라고 저희들이 함께 비전을 세팅했는데 비즈니스 세계 안에 제자도 운동들을 계속 풀어가고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 안에 뱀 이해를 확산하고 그 결과로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 뱀 기업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뭐 가장 중요한 건 리더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내용들을 함께 모으고 또 정리하고 또 함께 풀어내는 리더들의 모임, 리더스 포럼이고요. 1년에 매 한 차례 6월 저희들 설악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늘 한 1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계속해서 플로우 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 논의의 자료들이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책으로 묶어서 내는데요. 여러분에게 아마 나누어진 두 권의 책이 포럼 전에 묶여진 책입니다. 늘 포럼 전에 묶어서 내고 그 다음에 그걸 읽고 그 다음에 포럼에 와서 함께 디스커스하고 이제 늘 그렇게 해서 선언문을 만들고 매년 그렇게 하는데 그 자료집 제일 뒤에 보면 이번에 나온 자료집 제일 뒤편에 보면 11회까지에 저희들이 꾸준히 논의하면서 선언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 선언문들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뱀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여러분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정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포럼과 컨퍼런스 전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 키워드들 중심으로 모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워딩 작업을 해서 문서화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특별하게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키와 같은 그 워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뜨겁게 성령께서 저 마음에 역사하시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들은 좀 못 보시더라도 안 보시더라도 자료 다 읽어보시면 좋지만 뒤에 선언문들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리뷰해 보시면 아 한국 뱀운동이 어떻게 풀려왔구나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아마 선명하게 컨펌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확산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2013년부터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뭐 열렸고 한 천여 명 정도 모이는 규모의 컨퍼런스가 지금까지 다섯 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서 친구들 좀 격려하는 일들을 때문에 글로벌 청년 창업 경진대회라 그래서 창업한 팀들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 명 개인이 나오지 않고 팀으로 나오게 했더니 교회 안에서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것들이 뭐 작게는 한 30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게는 한 50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결과와 열매들이죠. 그리고 국내 일들만 돕는 게 아니라 선교지 안에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돕는 일들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현재 전통적 선교에서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비자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자꾸 이렇게 전통적 선교에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단체가 추천해서 보내는 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선교단체 한 30개 파송단체들이 연합으로 네오모라비안 하우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기까지 지난 6월에 7월에 배출을 했는데요. 1기 한 달 동안 공부해요. 1기는. 그래서 작년에 1기하고 올해 2기 했는데 15유닛씩 해서 30유닛을 한 달 동안 함께 하면서 배출시켰습니다. 그 열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들을 국내와 국외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익스포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해서 뱀 익스포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국내외에 나가서 돕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우리 사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일들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일들을 함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드니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시드니에 오신 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 또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중아시아 쪽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함께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정돈되어진 것을 좀 이렇게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요. 하나는 뱀 에센스라고 하는 4주 프로그램이고 뱀 포커스라 그래서 중요한 어떤 포커스 중심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원래부터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잔도 큰 대회가 세 번밖에 안 열렸지만 로잔 무브먼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집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자료 공모와 출판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 생태계 지원하는 문제죠. 누군가가 시작하지만 시작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열매가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팀으로 붙어주고 또 컨설팅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타이밍의 펀딩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펀드 회사들이 한 두 개 정도 만들어졌고요. 일들 시스템 팔로우 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좀 되어졌습니다. 네. 저희들 자료집이 상해에서 세 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온 이후에 다섯 권 나와가지고 매년 내어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 여덟 권에 한 300페이지 가량의 책들이 묶여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기초 때문에 이미 뱀을 우리 한국의 학교들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미 박사과정을 몇 명이 벌써 마쳤습니다. 네, 뱀으로 박사를 한 분들이 나왔죠. 네, 1호는 고신대에서 나왔어요. 7회부터 11회까지 저희들이 컨퍼런스 하면서 포럼과 컨퍼런스 참석자를 분포도를 따져보니까 20, 30대가 60%고요. 40대에서 60대가 40%예요.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곳에 어른들이 안 가시고 어른들 모인 곳에 젊은 친구들이 안 가는데 이상하게 저희들 컨퍼런스 오브 포럼은 이 4대 6의 이 퍼센티지가 거의 유지되고 있어요. 올해도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 한번 하고 해보니까 이상하게 정확하게 사실 이 6대 4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이 흐름 안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뱀 운동이 젊은 세대의 것 아니고 또는 시니어들의 것도 아니고 신구 세대가 함께 조화롭게 풀어내야 하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과 함께 푼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포텐셜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중고령 퇴직 인구들이 평생의 비즈니스 커리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 남아 있고요. 그분들이 아웃도어 시장의 열풍을 이룬 주인공들이잖아요. 할 일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들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분들이 함께 이렇게 묶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아는 것에도 한 대여섯 교회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시너지를 푸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난 교회는 일산에 있는 일산광성교회, 일산광림교회죠. 일산광림교회 안에 거기 시니어들은 비즈니스 컨설턴트들로 묶음을 만들었고요.
10명 정도가 묶음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은 창업을 시켜가지고 컨설턴트들이 붙어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 팔로우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기적 모임을 갖고 창업한 친구들을 계속해서 돕고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너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도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BAM 얘기를 잠깐 한다면, BAM은 2004년에 로잔에서 글로벌 싱크탱크 모임이 모여서 비즈니스 미션 분과를 만들고, 글로벌 싱크탱크 모임에서 사실 이 전략적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 안에 성경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명령, cultural mandate가 있죠. 그 다음에 mission mandate, grain mandate가 있습니다. 성교 명령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는 잃어버린 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교회 500주년과 더불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선교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 그냥 미션 맨데이트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후에 인간으로 지어졌던 그 근본적 목적 하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일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컬처럴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야 할 미션 맨데이트의 이야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컬처럴 맨데이트는 비즈니스, 미션 맨데이트 이야기를 미션, 그리고 묶는 걸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기본적 이해들이 될 것 같습니다. 비블컬 파운데이션이 아마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모두들이 그냥 acceptable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그레인 맨데이트 안에서 저도 어지간히 긴장을 안 하는데, 네, 여러분이 네, 냉수 먹고 속 차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맨데이트, 그레인 맨데이트를 여러분 보시면, 이걸 우리가 그냥 미션 맨데이트,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아랫부분에 후자 이야기에서만 늘 이걸 푸는데, 이게 컬처럴 맨데이트가 없는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삶의 현장을 배제한 참된 제자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도는 삶의 현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선교가 우리 삶의 현장을 배제한 채, 그야말로 처치 플랜팅이 아닌 것이죠. 처치 플랜팅이 아까도 뭐 우리 오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그냥 건물 짓는 일이 아닌 거죠. 처치 빌딩 플랜팅이 아니고 처치 플랜팅이죠. 또 다르게는 가스퍼 플랜팅이라고 설명해야 될 만큼 우리가 이 처치라는 단어가 처치 빌딩이 되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봅니다. 선교도 예배당 안에서 그 예배당을 그냥 계속 재생하는 일은 아닌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참된 제자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야 할까요 말까요, 또는 일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건 질문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일하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야 할 참된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공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사실 과거에 랄프 윈터가 죽기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우리들에게 나누어줬던 이야기가 그냥 전방개척 선교, 또 다르게는 그냥 창의적 접근 지역만 우리의 선교의 타겟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의 복음이 반쪽 복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함으로 그동안 우리가 따라왔던 선교의 이야기에 우리가 정말 멘붕 상태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초해서 더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로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선교적 운동의 방향성을 늘 우리에게 잘 디렉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무브먼트 안에서 특별히 2000년 이후에 네 번의 로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2004년에 로잔 밴 분과가 글로벌 싱크탱크 1차 모임이 올렸었고요. 그때 주제가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었습니다. 둘째는 미국 히튼에서 글로벌 컨설테이션에 모였는데 본질적 소명으로서의 비즈니스, 이게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 2024년 브라질 아티바이아에서 모였는데 이때 컨설테이션의 주제는 번영신학과 가난과 복음이란 주제였고요. 2017년 올해 치앙마이에서 모였는데 이때 컨설테이션에서도 총체적 선교를 위한 부여 창출, 이런 주제들을 쭉 다루었어요. 주제만 훑어보셔도 대충 이 내용이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4년에 비즈니스 엔진 미션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공식적 전략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거의 선언문에 있는 내용 두 개만 읽어드리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거의 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지역에서 빈곤과 실업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우리는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목표로 일자리의 창출과 사업의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런 얘기의 근거 안에서 사실 비즈니스 엔진 미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개 중에 제가 몇 개만 올린 겁니다. 2009년에는 이 이야기를 풀었는데도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휘트니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정리할 때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더 본질적 소명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첫 번째 그 선언문 매니페스토 앞에 라멘테이션을 넣었어요. 애가를 넣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와 비즈니스 세계가 그리스도의 소명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즈니스를 저평가하고 의존과 낭비, 불필요한 인간 존엄의 상실로 이어지는 비영리적 접근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했음을 애통해야 한다. 이걸 적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토를 넣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명을 사는 이 중요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저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는 의존과 낭비 또는 불필요한 인간 존엄의 상실로 이어지는 이런 비영리적 접근 방식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이야기 오늘도 뒤에 들으면서 정말 부끄럽고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법이 되어졌다면 이런 접근의 선교 방식을 우리가 다시 풀어낼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런 부분의 상당한 부분도 해결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티바이에스 모였을 때 컨설테이션은 번영신학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픽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 경제의 빈곤 퇴치를 위한 가장 효율적 도구의 하나가 경제 발전이라고 인식하지만 아직도 복음주의자들은 빈곤 문제에 대한 가치가 이끄는 비즈니스를 통한 해결책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이끄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결국 복음주의자들이 뱀 이야기를 2004년에 이야기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세계 교회를 향해서 기업이 세상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내는 결정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학교의 가치, 병원의 가치는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기업의 가치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기업의 가치는 탐욕의 상징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이 내건 미션 스테이트먼트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 나라 킹덤 마인셋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건네는 만큼이나 그걸 프로세싱할 수만 있다면 이상적이에요. 프로세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이상을 우리는 그냥 불가능 이라고 미션 임파서블로 보는 게 아니고 미션 파서블로 테이킹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좀 더 총체적으로 구현하자 이야기해서 2004년에 비즈니스 미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4대 변혁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제 우리 한성교 사님도 나오셔서 우리가 리포메이션 이 개혁 생각에서 좀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으로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죠. 선교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 교회와 목회 사역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개혁 이 프레임 안에 좀 갇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개혁이 어떤 개혁의 내용이 되어야 할까? 그건 그야말로 복음의 온전한 구현이겠죠. 그래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난, 오늘 하루가 지옥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건가? 파스토럴 케어는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변혁 어떻게 할까?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인도 콜코타에 갔다 왔는데요. 콜코타 홍등간에 프리셋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친구예요. 친구가 거기에 지난 20년 동안 들어가가지고 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애들에게 직업을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평생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런데
홍등가 들어가는 곳은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인데 그 프리셋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은 여전히 낡고 시설들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인도의 어떤 한 골목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 천사들이었어요. 그 얼굴과 그 표정과 그들의 시끄러운 대화들과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천국의 어느 한 조각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곳에 한 사람이 들어가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체대카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캐리와 정말 가슴을 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7시가 딱 되면 이제 업무를 마치면서 모두 이제 흩어져 갔는데 홍등가 거리를 그들이 지나 과거에 살던 지역을 지나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런 천국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천국이 여기 한 3만 명이 홍등가 안에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도 이 천국이 심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적 변혁은 물론이고요. 이 총체적 선교를 함께 목적하는 것. 이게 바로 비즈니스 헤지 미션의 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필요한 거죠. 총체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비즈니스 에지 미션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로잔 2004년에 내놓은 건 여전히 이 기업 중심의 정의고요. 로잔 여전히 이 기업 중심의 정의를 고수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진 기능 또는 그 가치 때문이죠. 기업은 세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지 가능성이고요. 진짜 기업이라야 계속 지속 가능하니까요.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선한 영향력을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편만한 땅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환한 대낮에 촛불 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낮은 곳 이마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을 가진 기업.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에지미션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니까 사람 중심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VA는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12번 꾸준히 저희들이 포럼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끊임없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IVA의 이야기들을 로잔의 리더십들은 이 일들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어그리하고요. 그건 기업 중심의 정의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 중심이라는 이해가 우리 한국 교회가 기여한 내용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저희들은 사람 중심의 이해로 봅니다. 이해는 이미 비즈니스 컨텍스트가 되었다는 이해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본 단위를 기업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이해해야 모든 교회가 들어가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고 모든 성도들의 선교적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비즈니스 에디미션을 구현한 배머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낸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네. 이 메모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은 유지 가능한 기업이어야 된다면 이 개인의 서스테이빌리티는 실제로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헌하고 그리고 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그가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탑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애티튜드 그리고 인텐션 방향 자체가 낮은 것 이마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일 중심이 아니라 평일 중심으로 일일 중심이 아니라 7일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구분하는 데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 모든 곳에 선교 이야기를 성도들이 갖는 것이고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의 구조는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으로 고착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모두가 자기 곳으로 가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1040 윈도우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MS 윈도우 컴퓨터 이야기가 아니고 Monday and Saturday 이야기입니다. Monday and Sunday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의 윈도우 안에서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사는 것과 그것이 전하는 것이라는 이 등식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고 증인으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위트니싱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삶을 배제한 예,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복음은 철저히 삶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리와 구별로서의 분리와 구별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육신적 삶으로서의 거룩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교개혁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동안 중세 이야기가 분리와 구별로서의 이야기를 했다면 성육신적 삶으로 그 복음 안으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만 얘기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배문동 전체를 좀 정리해보면 이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 미션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두신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 안에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 비즈니스의 미션을 수행하는 배마들. 이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일터 사역 또는 직장 선교. 자, 이걸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이건 삼각형의 밑변에 있는 이야기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글로벌 전 세계 복음화의 이야기, 세계 복음화의 이야기, 땅끝을 향한 우리의 이 꼭지점의 이야기는 어떻게 풀려질 수 있습니까? 분리된 게 아니라 세계화의 과정 안에 이미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하여 이제는 땅끝이 바로 우리 문 앞이 되어져 있는 거죠. 문앞, 문박선교, 대문앞선교란 말을 이미 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안이 선교지고 방안이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핸드폰 때문에 말이죠. 이미 내 손안에도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의 이야기. 이건 세계화와 다문화 이야기 때문에 땅끝이 우리 일터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묶는 이야기. 이게 지금 현재 BAM 무브먼트입니다. BAM 이야기의 꼭지점은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 기업으로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선교직 삶의 이야기로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죠. 이것이 세계화 이야기 안에서는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이야기의 구체적 대안이 뭘까요?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에지 미션 이야기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마무리할까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이야기, 우리가 되새길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많은 이야기 중에 저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강단에 서 있는지 난 루터고요. 그리고 회중들인데 비텐베르시 성당에 이 루터의 친구였던 화가 루카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성당에 걸려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종교개혁이 뭘 말하는지를 사실은 그의 친구가 증명해 놓고 있는 그 그림 안에서 표현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예수 중심성이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중심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